안녕하세요. 가공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봉감, 홍시효능과 감 꼭지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 꼭지차 하면은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잘 모르시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시리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먼저 이 감 꼭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감 꼭지가 이렇게 대봉감은 일반 감에 비해서 감이 크기 때문에 꼭지도 이렇게 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입처는 갱동시장에 가서 구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의 꼭지가 가능하고 꽃감, 홍시, 연시 이런 감에 있는 꼭지는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주전자를 이용해서 물과 함께 차처럼 그렇게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감 꼭지차는 우리 몸에 어디가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독감, 감기 환자가 많고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면역력에 아주 직방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봉감, 홍시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그대로 보관을 하면서 감 꼭지 부분이 아랫방향으로 향하게끔, 자,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면서 홍시를 만들고요. 네 번째 가서는 이 감 사이에 사과를 두면은 그 홍시 만들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다. 즉 빨리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봉감 이제 홍시 효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봉감 홍시는 혈액순환을 개선을 하고 두 번째 가서는 인체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줌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우리 혈관 속에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가서는 감기, 독감, 코로나를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코로나가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가 가능한 그런 홍시입니다. 자, 네 번째 가서는 설사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가서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지금 대봉 홍시감을 구하기 쉬운 그런 계절이므로 지금 구입을 해서 집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도 하나의 삶의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유튜브 영상에서 당감에 대한 방송을 하였는데 어떤 분이 무슨 당감으로 가지고 꽃감을 만드냐 하는 그런 비꼬는 듯한 반말로 댓글을 달아서 제가 이곳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공백 외식 연구소는 어떤 그 얄팍한 지식이나 상식 이런 것으로 포털을 운영하고 유튜브 방송을 제 성격상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모든 감 종류에는 꽃감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감도 꽃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꽃감은 전문적으로 만드는 품종이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감은 꽃감이 가능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공백 외식연구소는 뭐 네이버 등 이런 그 포털과 유튜브를 모두 이렇게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적당한 지식으로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저는 이 농촌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일반 분들보다는 보고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본 감시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